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 말씀. 아멘.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성경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교회를 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듣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도록 도전하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도덕적이고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속시키는 것은 우리가 삶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개인적으로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고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묵상.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 나에게는 나의 반응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